일단은 제가 쿠팡 마켓플레이스 로켓 배송, 제트 배송에 대해서 따로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로켓 배송에서 물건을 발주 받았을 때 그때 어떻게 공급하는지 그거를 제가 캡처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트 배송 같은 경우랑 마켓플레이스는 쿠팡 윙이라는 어드민을 같이 써요. 근데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서플라이 허브라고 해서 메뉴를 따로 씁니다. 그 서플라이 허브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제 어드민을 보여드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쿠팡에서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화면을 한번 캡처를 해서 뭐 개인적인 정보가 될수 있겠다 싶은 거는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여기 홈, 상품, 물류 이런 메뉴들이 있고요. 자, 여기서 물류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물류 안에서 발주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 발주 리스트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쿠팡에서 우리 쪽으로 발주 넣은 내역을 볼수 있어요. 번호가. 그리고 뭐 거래처에 확인 요청. 그러면 쿠팡에서 발주 넣은 거 항목과 수량에 대해서 내가 승인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뭐이 부분을 여기서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발주 번호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주문 상태를 볼수 있고요. 거래처 확인 요청이 필요한 상태. 그 다음에 진행을 해서 여기 거래 명세서 확인까지 이 파란색 블럭이다 차도록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거래처 확인 요청에서 하단으로 휠을 내리면요. 내가 주문을 받은 발주 내역이 어느 센터에서 들어왔는지 지금 안성 4 센터에서 들어왔죠. 그리고 주소가 나옵니다. 이 주소랑 해당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택배사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송장 출력을 해서 운송장 번호를 받고 준비를 하시면 좀더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휠을 내립니다. 송장까지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내 상품의 사진이랑 그 다음에 매입가. 매입가가 쿠팡에서 이제 가져간 금액이죠. 그리고 나서 휠을 더 내리면은 이 밑으로 안내 사항을 다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체크를 하고 업체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업체 확인을 클릭하고 나면은 이렇게 발주 확정. 그래, 이 물건 보낼게라고 표시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들은 거래 명세서를 출력하고 그다음에 발주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제가 이 거래 명세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발주서는 어떻게 쓰면 되는지 이거는 제가 또 한번 뒤에서 보여 드릴게요. 지금 있는 발주서 업로드 양식은 안 써도 됩니다. 이거 빼고 거래 명세서는 출력하고 발주서는 다운 받아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곳에 저장해 둡니다. 자, 여기서 거래 명세서 뽑았을 때 한번 먼저 보여 드릴게요. 거래 명세서는 자, 이런 식으로 크로마키 때문에 잘안 보이죠. 여기 뭐 거래 명세서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 납품하는지 그리고 어디가 지 여기 입고를 언제 할지 이런 사항이 적혀 있고요. 요 위에 보면은 업체 보관용, 그 다음에 쿠팡 제출용 이런 식으로 똑같은 양식으로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발주서는 아까 다운받은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지 기억하고 계시라고 했는데 발주서로 이런 바코드. 상품 라벨을 출력을 할 거예요. 이건 뭐 보여드려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건데 어떻게 출력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이거는 폼택을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 전몇개안 되기도 하고 좀 편의성을 위해서 판코드라는 곳을 쓰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 판코드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판코드에 회원 가입하시고 어느 정도의 트래픽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뭐 출력량이 많고 트래픽이 크면은 이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금액이 크진 않아요. 자, 여기서 아까 여러분들이 저장해둔 파일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제출을 해서 바코드를 출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코드가 나와요. 이 바코드는 이런 A4에 그냥 출력해서 잘라서 쓰셔도 되고, 뭐 폼택이나 아니면 판코드에서도 각각의 라벨에 맞는 그 라벨지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걸 구매해서 쓰셔도 됩니다. 라벨지를 쓰면 이제 스티커를 떼서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좀더 빠르게 진행을 할수 있죠. 자, 그럼 바코드까지 뽑았고요. 그 다음에는 물류를 클릭하고 쉽먼트 메뉴로 들어갑니다. 아, 이게 자, 글자 안 보이려나? 쉽먼트 메뉴로 들어가면요. 여기에 발주서가
지금 밑에 있는 거는 제가 발주 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창이 활성화되지 않고요. 이쪽에 창이 활성화되지 않은 거 하나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박스 수량, 몇 개의 박스로 보낼지 수량 입력하고 그 다음에 뭐 SKU 선택, 쉽먼트 상세 이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박스 수량이랑 SKU 선택. 여기서는 각각 수량에 맞춰서 해보시면 돼요. 소량이면 대부분 박스 하나로 나가고요. 이 물건도 납품하는 방식이 택배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밀크런이라고 해서 크게 지게차를 이용해서 물건을 납품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현재 택배로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배사 어디로 할지 선택해주시고, 저 박스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발송일은 언제로 할지. 이 시간도 정하게 되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입고 예정일이 9월 6일이거든요. 9월 6일. 제가 전에 미리 한번 준비를 했던 건데, 저는 대부분 이상하게 월요일에 입고 예정을 받아요. 물건이 토요일에 뭐 발주를 물건이 나가서 뭐 월요일에 도착할지 이런 보장이 없긴 한데, 대부분 저희가 금요일에 보내거든요. 이 발송일을 금요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내면은 대부분 택배를 조회했을 때 토요일에 물건 도착이 해요. 도착을 해요. 근데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봐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회수를 받았을 때는 일주일 정도 물건 지난 거를 보냈을 때 한번 회수를 받았었는데, 뭐 회송 받았을 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물건을 회송한다 이런 사유를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뭐 제가 발송을 그렇게 늦게 해서 했던 적도 있고, 다른 거는 별 사유 없이 물건이 다시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메일로도 확인 요청을 하고 했는데 회신을 못 받아서 그냥 포기하고 다른 채널로 판매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런 서류랑 그 다음에 날짜만 잘 지켜주시면 크게 문제 없이, 저는 그렇게 두번 제외하고는 따로 회송을 받았던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잘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송장 번호를 여기에 넣어줍니다. 아, 지금 내가 다 가렸구나. 저좀 작게 할게요. 저좀날좀 줄여야겠다. 작아질게요. 자, 여기에 송장 번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송장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택배 쉽먼트 완료 이 버튼을 누르면은, 택배 쉽먼트 완료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이 배송 처리가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쉽먼트 정보를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쉽먼트를 입력하고 나면은 여기에 해당 상품에 대한 라벨지와 내역서, 거래명세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여기서 라벨을 출력한 이 종이가 택배 겉면에 부착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송장을 받으셨을 텐데, 이 송장이랑 라벨을 같이 택배 상자에 붙이시면 돼요. 겉면에 지금 라벨이랑 송장을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갈 거는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 처음에 출력했던 거래명세서를 넣으시고, 거래명세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출력했던 내역서랑 거래명세서. 그러니까 거래명세서가 두 개가 들어가요. 거래명세서 두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가장 중요한 상품에는 만약에 이렇게 바코드를 출력을 하셨으면은, 이 바코드를 원래 가위로 뭐 자르거나 테이프로 떼야 되는데 제가 보여드리느라고 할게요. 이렇게 바코드 받았으면은 이 바코드를 상품에 부착을 해야 돼요. 훼손되지 않게. 만약에 제가 이 볼펜을 납품한다고 할게요. 그럼 볼펜을 여기 이렇게 이런 크라프트지 같은데 넣어주고, 그 다음에 겉면에 부착을 해주면 돼요. 근데 훼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트에 있는 스캐너로 스캔만 되면 되거든요. 바코드가 이런 식으로 안에 넣어서 스캔할 수 있게끔만 하셔서 납품해도 됩니다. 이 납품 방법은 패키지 내역서에 서로 다른 품목이 서로 다른 수량으로 납품이 된다고 하면은 가장 밑에 적힌 것부터 넣어서 위에서 봤을 때 위에 있는 게 먼저 보이도록 해서 순서대로 쌓아서 납품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일단 쿠팡에 로켓 배송에 입점을 해서 물건을 어떻게 납품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이 굳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쿠팡 로켓 배송에 입점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쿠팡 안에 쿠팡 파트너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볼펜으로 또 해야지.
이 물건을 제가 만약에 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만 원을 마케터,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이 상품 링크를 이거는 내가 팔게 하고 A라는 코드를 받아요. 이게 뭐 www.쿠팡.com 뭐 HBC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뒤에 는 하고 뭐 A. A면 이제 A라는 마케터, B면 B라는 마케터. 각자가 이제 코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마케터가 자기 코드를 가지고 뭐 블로그나 인스타 같은 데 상품을 올렸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누군가 상품을 구매를 이 링크를 타고 구매하면은 만 원에 대해서 일정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예요. 네, 10% 가져간다고 칠게요. 그럼 1,000원씩 가져가면은 이제 그분이 계속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마켓플레이스 여러분들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때 마켓플레이스의 물건 그리고 로켓 배송으로 다음날 받는 물건 두 가지 비교했을 때 주로 쿠팡 로켓 배송에 있는 물건을 구매하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마케터들의 홍보 부분도 앞으로 사업을 유지할 때큰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로켓 배송 그리고 입점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상품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은 이상 제가 생각하기엔 처음에는 이런 상품 제한 가격이나 이런 걸 최대한 낮춰서 저 같은 경우에 사실 마진 거의 포기하고 마진보다도 더 마이너스 가격대로 입점 상품을 이렇게 등록을 해서 조금 점진적으로 판매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전략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쿠팡 같은 경우에 가격을 되게 좋아해요. 가격만 잘 맞추시면은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쿠팡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뒤에는 조금 창업에 대한 얘기들 좀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